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에코맘에서는 365일 에코라이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오늘이 수요일인데요. 물의 날 수요일. 네, 수요일은 물 절약하기입니다.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절약할 수 있는 물. 맛있는 물도 중요하지만 생활 곳곳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물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세안이나 양치질을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손 씻을 때도 물을 막 틀어놓는데요. 잠그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변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. 그래서 자칫하면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 4분의 1이 변기물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지요. 쉽게 빠져가는 물을 잡기 위해선 변기에 벽돌을 넣어두거나 생수병을 하나 넣어주세요.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세제에 알맞게 넣고 빨랫감은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빨래하면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. 부엌에서는 설거지나 야채 등을 씻을 때 무심코 물을 틀어놓고 쓰는데요.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. 기름기가 묻은 그릇은 휴지로 반드시 닦아낸 뒤에 설거지를 합니다.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도 꼭 활용해보세요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